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과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그 사건,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아담에게 그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피로 흘리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 자, 그러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다 이 말이죠. 시작,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 말미암았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는 끝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사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도 그 사망도 다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을 그 죄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놓이게 한 사단이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끝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가 진멸을 받았고 그 진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그 사단과 그 사단에 매여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죄의 종에 대한 심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속하여서 죄의 종이 되어진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지만 17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믿는 자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 생명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에 놓였던 자들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인 애굽의 종살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주신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요 말씀은 딱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래서 그 모든 바다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기는 거, 그 모든 것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담이 사단에게 범죄함으로 해서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자가 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되 죄의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지 하나님의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게 되어지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은 곧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죠. 영적인 뭐가 되어진 거예요? 유다 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가 번성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과 접목을 해서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 심령이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자손이 되어진 거예요. 그의 후손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후의 후손이 되어진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된다. 여기서의 번성은 믿는 자가 점점 더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녀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낳아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영을 부음받아져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낳아지는 이것이 어떤 일을 이룰 때 자녀를 낳아주냐면 그리스도와 아내가 되어져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그들은 번성하게 되는 자녀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어진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2절 3절 말씀이 이 40년 동안 내가 그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광야길을 그들이 걷고 이제 이 요단강 변에 와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 40일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무엇을 기억하라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시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길 40길을 걸어서 이제 요단강 문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하신 일은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셔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은 모르지만 주 그 말씀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이끄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 그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는 되지 않은 상태였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말씀을 내게 주시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있지만 내 안에 내 혼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부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고 영접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육신의 그리스도인. 그 육신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젖으로 먹이고 너희들을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어떤 성령의 은사들도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툼? 은혜를 받고 정말 그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열성은 있는데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다툼? 육체의 어떤 그 영적인 은혜를 준 지도자들,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사건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바울로라 나는 바울에게라 뭔가 자기네들의 어떤 소속감을 나타내면서 부딪히고 있는 이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은사가 있다고 말하지만 분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론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서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한 가지로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고 은혜를 어떤 목사님에게 받고 또는 은사를 어떤 목사님에게 받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오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기간일 뿐이고 허락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주의 종이 아무리 어떤 능력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한 것이지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게 속했어 나는 이 목사에게 속했어 할 것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만 그의 동역자가 된 목사, 전도사 또는 장로 뭐 등등 많은 곳에 일하는 선교사 등등 직분을 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동역자로 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밭을 관리하는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웠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다툼이 있다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육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 육신이 여전히 있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희를 지배하고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어떠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움직이는 훈련을 했다 이 말이죠.
광야를 통과하는 자는 육신이 있는 자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들려주신 이유는 이 말씀에 의해서 동일하게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그 율례와 법도라는 그 법 안에 율법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신 것,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주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십자가에 속한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민족, 한 나라, 한 백정이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육신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얼마만큼 십자가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은혜요,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를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같이 깨달아진다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에게 속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무엇을 믿게 되어지냐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어지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일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믿게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에게 속해 있든 아볼로에게냐 바울에게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해 있든 믿는 자들이 함께 만날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는 통일성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각각 다른 양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 종이 있지만 이것을 세우신 목적은 각각 그들에게 맞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말씀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각각의 주의 종들에게 양육을 받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은 십자가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자꾸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다니든 그들이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을 때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고 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넓고 이 땅은 만연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번성되어진 이 인생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사단에 속아서 죄의 종이 되어진 이 자녀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동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바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우리 교회 내가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밭이고 바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아담이 지은 범죄로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 영혼을 그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 밭 안에 속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 돌감람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접붙여서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밭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동역자가 된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 네 영혼, 내 교인, 네 교인이 아니라 우리 정말 이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아니,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어야 하고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인 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나는 그의 동역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받을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그 상을 받는 그 것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그들 영혼을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한 것뿐이고 모세가 한 것은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나아가서 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 거예요. 그 만나를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내게 하셔서 먹게 한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오늘 신명기 8장에 말하는데 이 만나를 먹는 광야의 삶, 그 반석에서 낸 물을 맞는 이 삶, 그러나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이끄신 이 모든 경험들은 한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였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요를 알게 하는 그림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먹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양육이 되고 조금씩 조금씩 알아서 낮은 심령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이러한 것은 맛보기다 이 말이에요. 맛보기.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서부터 온 떡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하늘로서부터 온 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들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광야를 제가 육체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말씀을 받는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가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리는 영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일곱 족속을 다 무찔러서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한 번에 단번에 하지 말라 그랬고 단번에 하게 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차근차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혼적인 변화가 차근차근 일어나서 완전한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신다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말씀으로 자리 잡게끔 점점 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 제거되어지는 만큼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 영이 점점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지배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의 풍요로움이 내 심령 안에 넘쳐나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 일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하면 징계로 표현했어요. 5절 말씀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징계하신 이유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징계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게 비춰오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져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게
20대 넘은 그 60만 대군이 나와서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자 그리고 자라난 자들만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똑같이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나를 꾸지람하고 나를 징계하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으라. 그리고 그 꾸짖음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내가 꾸지람을 받을 때에는 그것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혼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고자 하시는 일이다라고 받으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10절 말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다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의가 온전한 내 의가 되어지고 그의 평강이 온전한 내 평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법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로 인해서 그를 경외하다 그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것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그분이 나의 주권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 상태가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데 7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징계를 받지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요. 우리가 정말 상처입고 상해서 움푹 파여진 골짜기가 되어지고 도무지 도다질 것 같은 회복될 것 같은 소상될 것 같은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교만이 하늘에 찬 것 같이 악으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드신다 그래서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하나로 평지로 만들어서 주님이 그 평지로 만드신 것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래요. 자, 밀과 보리를 뿌릴 수 있는 그걸 걷어들일 수 있는 평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류와 꿀의 소산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옥토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9절 말씀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땅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땅은 길가밭이고 어떤 땅은 돌밭이고 어떤 땅은 가시덤불밭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은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어져야 밀을 뿌리든 보리를 뿌리든 그 다음에 뭐 무화과를 심든 포도를 심든 주님의 밭으로 온전히 만드신다는 얘기죠.
주님의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소산지가 되도록 주님이 만드십니다. 옥터로 만드셔요. 어떻게 만들어요? 성령이 거기 뭐라 그랬어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그랬어요. 어디로 흘러요? 우리 각 심령 속으로 흘러서 우리 각 심령, 자 가나안 땅은 우리 각 심령이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우리 심령이요, 둘째로는 세상 하나님이 바칩니다. 자 우리 심령 속에 그 생수의 말씀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내려 들어오는데 그 내려오는 길이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 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는 십자가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그 십자가에 믿음이 있으면 그 길 가운데로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심령의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함께 우리 찾아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이 심령에 세워져서 그 온전히 그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모두가 차별이 없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그들 안에서 무엇이 되어져요? 분천이 되어지고 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육체의 상황은 성령이 그들에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상황을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나를 완전히 지배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차올라서 그렇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니 점점 차올라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그들을 지배함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니 그들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시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의해서 미래 추수도 할 수 있는 또 보리도 심을 수 있는 이 말은 뭐예요?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밀의 추수와 보리의 추수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함께 보리의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고 오순절이 지나면서 밀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보리와 밀의 추수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추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두 개가 이렇게 엎어지시 될 수 있어요. 바꿔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졌지만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또 이방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지고 이것이 또한 유대인에게 전해져서 그 모든 밀과 보리의 추수가 다 이루어지고 그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포도도 추수하고 석류도 추수하고 감람도 추수하죠. 그래서 그 포도나 이 석류나 이 감람나무로 얻게 되어지는 그 감람류나 이 모든 것 그리고 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심령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지면 옥토로 변화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소산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또한 하나님의 땅을 그러한 소산지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니 번성케 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 할렐루야. 조금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심령이 배불러진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믿으시면서 배부르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정말 평강하시고 안식을 누리시면서 배부르시고 풍요가 넘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신 분이십니다.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이 심령 안에 풍요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감사와 찬양이 매일매일 넘쳐나는 이 육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부요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소산지가 되어지니 말씀이 생명이 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고 평강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의 맛을 먹으니 그 달콤한 맛 천국에 있는 그 의의 열매를 먹고 그 천국의 평강의 열매를 먹고 그 천국의 그 기쁨의 열매를 먹고 천국의 그 사랑의 열매를 먹고 야 정말 그 맛을 날마다 보고 있으니 그 달콤한 젖을 먹고 그 맛있는 꿀도 먹고 우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고 그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바로 육의 것을 보지 말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에 이끌린 말부터 그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져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그 율례와 법들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히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이 되어지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그런지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냐 또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가리키는 자라면 그 말씀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자이냐 내 영혼, 내 백성, 내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에 속한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그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각각 동역자로 세운 주의 종들에게 양육을 받는 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백성, 한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을 받은 자요 그리고 한 성령을 받은 한 나라 하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만나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고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한 뜻을 함께 쉐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질 때는 뭔가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세상에서 받은 어떤 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교단이 가르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성령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말씀을 받고 이러한 말씀을 또한 가르치고 전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